골트 오연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템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파란색, 네, 파란색. 승치 씨와 함께 굉장히 강렬하게 생긴 베이스를 오늘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베이스 말고도 지금 화려한 것들이 몇 대가 좀 눈에 띕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를 할 이 기어들은 콜트의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들인데 일단 디자인적으로 눈을 확 사로잡는 뭔가 출품을 한 것 같은 그런 컨셉 디자인 같은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남 리미티드 에디션을 두 대를 해볼 거예요. 이 두 대가 굉장히 다 화려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뭔가 출품을 했던 것처럼 어떤 컨셉 디자인 같은 걸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해볼 거는 페르소나 5 블루 레진 벌 이라는 모델이고요. 다음 시간에 할 거는 페르소나 5 라벤더 페이즈라는 그런 디자인인데, 라벤더 페이즈도 지금 굉장히 색상이 화려하고 뭔가 이거는 기능도 기능인데 디자인적으로 좀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지 않았을까 출품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게 남쇼가 올해 사실 딱 이 시국이 열리기 직전이었거든요. 1월 16일부터 4일 동안 네, 미국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출품했던 작품들이 지금 이제 제품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원래 같았으면은 지금 썸머남이 할 시기예요. 썸머남이 7월 중순부터 보통 뭐 7월 한 20일 전후에 겨울 남쇼보다는 조금 짧게 썸머남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뭐 텄죠. 남 없죠 이제 뭐. 그래서 내년 2021년 남쇼도 뭐 있을지 없을지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또 모르겠는 게 사실 지금 미국에서 그 행사를 어떤 강행하는 막 이런 좀 걸로 봤을 때 썸머남이야 뭐 지금 소식이 없기는 하지만 내년에는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근데 뭐 거기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각국에서 와야지 사실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다인데 뭐 아무도 안 오면 그건 남쇼 아니지 뭐. 그래서 어쨌든 올해 1월 16일 날 마침 그래도 남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델들이죠. 좀 마지막 남쇼. 아니, 그렇게까지 마지막이고 이러진 않을 거고. 마지막 분명히 남쇼 모델. 아, 나중에 또 온라인 남쇼 같은 거 할 수도 있죠. 왜냐면 요새는 뭐 공연도 온라인으로 하는데 못할 리가 네. 없어. 분명히 네, 뭔가 또 대안은 네. 생길 겁니다. 농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2020년 이 시국 전 마지막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더더욱 리미티드인 에디션이에요. 자, 페르소나 5 블루 레진 벌입니다. 이 레진이 이제 그거죠. 이빨 때울 때 쓰는 그 레진. 네. 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자인에다가 그걸 넣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125만 원의 건속가에 할인가 99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12.5cm, 무게는 3.63kg. 생각보다는 가볍습니다. 엄청 가벼워요. 네. 네, 보기와는 다르게 가벼워요. 보기에는 저 뭔가 위에 막 유광에다가 재질이나 막 이런 것들도 맞아, 무슨 엄청나게 무거울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무겁습니다. 두께 38, 12프렛 뒷둘레는 83mm이고요. 포플라 벌 레진 탑에 엘더 바디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5피스 로스티드 하드 메이플에 빵야빵야가 들어간 5피스 넥이고요. 힙샷 울트라 라이트 헤드 머신이 5개 오현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돌아와서요. 너트 재질은 안 나와 있어서 저희가 뭐 확인은 지금 해드릴 수가 없는데 네, 지판은 마카사르 에보니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에보니인데 약간 좀 얼룩 무늬가 보이는 네, 딱 봤을 때는 에보니인가 싶은 정도의 맞아요. 느낌을 보여주네요. 지판 공격 반지름은 12인치 305mm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864mm입니다. 24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바톨리니 MK1 마크1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는 2B12 브릿지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정말 화려한 외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컨트롤부 설명 드릴게요. 컨트롤부는 왼쪽에서부터 볼륨 블렌더 그리고 3밴드 이퀄라이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위쪽에 있는 저게 미들 선택하는 거죠. 미들.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자, 네. 뭐 패시브가 없기 때문에. 네. 자, 바로 하면 이제 픽업 두 개고 EQ는 전부 여기 가운데 또 걸리는 게 있어서 네. 네. 중립으로 놓기 편합니다. 놓고 자, 픽업 두 개입니다. 사운드. 네, 이게 두 개였고 앞에 픽업입니다. 자,
잘 만들었네요. 네, 네. 뒤에 픽업이요? 네. 깔끔하고 힘 있고 오현 밸런스 좋고요. 네, 그냥 잘 만든 베이스라는 생각 딱 드는 그런 느낌의 베이스입니다. 이게 이런 주파수 디렉터를 조금 좀 해볼까요? 네, 살짝 해볼까요? 네. 네, 로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우 야. 네. 좀 훅 들어오지 마. 깜짝 놀랐잖아. 이게 여기서부터 어우 야. 이제 다 안 올린 건데. 네. 어우 야. 장난 아니네요. 네, 네 깔끔한 네 컷 됩니다. 확 없어지고요. 자, 미들은 저희가 그 세 가지 주파수를 설정하실 수가 있죠. 250, 450, 700인데 지금 저희가 이 스펙표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그 주파수 대역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미드를 나눌 때 250, 450, 700으로 그 정도, 나누니까 그 타사를 네.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네. 때 저쪽으로 생체시 기준 오른쪽으로 네. 나왔을 때가 250, 50, 네. 그쪽, 내리고 그쪽. 올리고 한번 해볼게요. 자, 250에서. 올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약간 로우가 같이 튀어올라오는 느낌이 좀 나죠. 네. 이제 중간 여기 400, 450, 그다음에 700, 그렇죠. 미들 하이가 올라오는 느낌. 그쵸, 하이죠. 까볼게요 이제. 근데 이게 내리면은 너무 확 내리면은 로우까지 다 같이 내려가고 네, 다 내리지 말고 약간만 남겨놓고 내릴게요. 저기서 살짝만 네. 다 내린 다음에 살짝만 올려볼게요. 네. 250 내린 거. 네, 자. 이 위에도 로우가 거의 없어. 자, 450 네. 내린 거. 700 내린 거. 이 내린 거는 이 봤을 때 미들은 올린 거는 딱 대역별로 좀 티가 나는데 내린 거는 로우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 느낌 조금 있어요. 같이 가는 네.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미들 자를 때 약간 조금씩 좀 좀 조심스럽게 내려야 될 것 같다 느낌이 좀 있네요. 자, 그럼 하이를 또 만져볼게요. 하이는 네, 다 올리면은 네, 노이즈 날 수 있어. 하이 확 올라와서 전원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네. 그 이 3밴드 EQ에 비해서 좀 확확 많이 먹네요. 네, 그래서 이게 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네. 이 상태 치면 그래서 너무 많이 놓고 쓰지 마시고 조금씩 만져야 될 것 같아요. 다 깎으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보면은 악기 아 이거는 뭐 끝까지 극단적으로 돌려도 듣기 싫은 톤이 안 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너무 극단적으로 돌리면 극단적인 사운드가 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약간 EQ 만지실 때 너무 많이 사운드를 과하게 만지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난이도의 EQ 세팅을 갖고 있어요. 물론 톤을 디테일하게 만지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반응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슬랩? 슬랩 네 뭐 D에서 그냥 오야? 사운드가 일단 좋네요. 충분히 기본기가 뛰어난 그런 느낌은 주고 있습니다. 되게 묘한 소리가 나요. 저는 좋아하는 소리예요. 플랜리스 소리 비슷하겠다. 네, 좋습니다. 자, 페르소나 5 블루 레진 이 일반적인 오현에 비해서는 약간은 진짜 승채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좀 뭐랄까 좀 뭐라 이 그 사운드가 슬라이드 사운드가 좀 보들보들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 플랜리스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뭐 하이가 없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질감이 독특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좀 그러네요. 네, 묻혀서 들어볼게요. 네. 일단 A 블루스부터
강렬한 사운드로 한번 들어볼게요. B 마이너로 갑니다. 사운드가 생각보다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외관으로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이 와일더 이 마지막 반주 같은 걸 했을 때 막 사운드가 막 엄청 속에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밑에서 그냥 뭐랄까 되게 차분한 생긴 건 다단변데. 차분한 느낌이랄까? 의외로 순한 느낌.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막 밀고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고 밑에서 그냥 든든하게 받쳐주는 느낌의 좀 사운드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생긴 거와는 다르게 좀 참한 사운드를 보여줬었던 페르소나 5 블루리즈 같이 보셨고요. 네, 승채 씨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네, 제 한 줄평은 거칠어 보이나 차분한 소리.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화려해 보이나 수수한 소리 이렇게 드릴게요. 디자인은 좀 굉장히 화려하기 때문에 이게, 네. 이거는 좀 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디자인은 조금 뭐 어쨌든 처음에 봤었던 이미지랑은 다소 좀 괴리감이 있는 사운드이기는 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좋은 양질의 베이스 사운드가 난다라는 거 그거는 뭐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는 제가 조금 더 디자인적인 취향은 저한테는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저 보라색이 라벤더 페이즈라는 색상 이름도 좀 멋있고 디자인 자체도 되게 예쁘네요. 저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9만원이요. 네. 네, 점수 몇 대 몇? 8.5입니다. 네, 8585. 네. 8585? 8585 나왔어. 8585? 네. 8585가 나왔네요. 다음 시간에는 뭐 가격도 동일하고 이번 시간과 비슷한 기조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디자인은 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라벤더 페이즈 역시 2020 남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